저희 앱소는 많은 고객분들이 아시겠지만 프린트 프로젝터를 생산하는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로봇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스카라 로봇 쪽에서는 2020년까지 월드와이드 마켓 쉐어 1등을 하고 있는 로봇 쪽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이고요. 본사는 일본 나가노현에 있고요. 한국에는 강남의 역삼동에 주식회사 한국 앱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앱손 로봇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공정은 컨베이어 트래킹 나사 체결 공정이고요. 제품의 PCB가 이동 중에도 나사를 체결할 수 있게끔 로봇이 나사를 픽업해서 이동 중에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입니다. 제품의 특징으로는 일단은 소음이 적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LS10 모델이고요. 월드와이드 쉐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소형 모델에서 앱손 로봇이 쉐어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선기어 체결이라고 해서요. 사람이 체결할 수 없는, 사람도 체결하기 힘든 이런 공정을 저희 포스 센서를 이용을 해서 쉽게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체결이 되게 어렵게 했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로봇이 가운데 있는 기어를 쉽게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입니다. 유선기어 조립 공정은 저희 앱손에서 자체 개발한 포스 센서를 이용을 해서 가운데 있는 기어를 유선기어 가운데에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고요. 사람도 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선기어 체결을 보시다시피 포스 센서를 이용을 해서 쉽게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입니다. 장점으로는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로봇뿐만 아니라 포스 센서, 컨트롤러까지 전체 다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